자, 저번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서해 썰물 때 걸어와서 실제 탈북을 했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에 이어서 북한의 20대 하사, 그러니까 현역 북한군이 강원 고성에서 보도로 탈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무엇이냐? 북한 현역 군인이 북한 현역 군 북한군이 5년 만에 귀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어디에? 지금 북한이 DMZ 곳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그 지역을 실제 걸어서 탈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대북 확성기. 자,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북한 주민도 그렇고, 오늘 탈북했던 북한 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다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접경 지역에 뭐가 들립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시켰던 대북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즉, 이들이 그동안 몰랐던 진실관계들을 대북 확성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탈북을 하지 않았냐라는 많은 언론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를 정은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는지,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왜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 확성기를 해체를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소식을 근본적으로 전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곳이 아니라 JTBC, MBC 때문이에요. 자, 왜냐?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지만 북한 주민 한 명이 귀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지난 8월 8일입니다. 이렇게 8월 8일 날 북한 주민 한 명이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 이것을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모두 보도했어요. KBS 보도했고요. SBS 보도했고요. TV조선, 채널A, MBN 모두 보도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8월 8일 날 보도를 안한 곳이 딱두 군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JTBC, MBC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 북한 주민의 탈북 소식을 보도할 때 JTBC, MBC만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JTBC, MBC는 이 당일날 어떤 걸 보도했었냐? 지금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관련돼서 보도했어요. 어떻게? 화살 쏘면서. 이게 JTBC 당일날 보도고요. 이게 MBC 당일 보도입니다. 심지어 이날 JTBC는 이종찬이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를 불참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때도 어떻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까? 실제 북한 주민 탈북과 관련돼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할 때 JTBC, MBC만 그걸 보도 안 하고 뭐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정쟁화 삼고 있는 반일 선동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있다, 이래서 편향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러한 행태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도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렸죠. 실제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1주년 공동성명 발표.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다고요.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다 보도했습니다. 근데 어디만 안 했다고요? 바로 JTBC, MBC만 보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들 뭐 보도했다고요? 박정희와 관련된 보도했다고요. 누구에게 화살 쏘는 거? 윤 대통령한테 화살 쏘는 것. 자, 이렇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상 JTBC, MBC를 빼고 모든 언론이 보도한다는 건 이게 중요 사안인 겁니다. 즉,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안이에요. 그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언론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JTBC, MBC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뉴스는 전하지 않은 채 그냥 민주당 좌파들, 특히 개딸들에게 관심사항이 있는 것만 보도하고 그와 관련돼서 정쟁으로만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예의주시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보도 행태를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매일 봅니다. 저는 JTBC, MBC를 매일 봐요. 실제 그래서 이들이 다른 언론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JTBC, MBC만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요, 리스트업을 쫙 하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좌파들이 이 MBC 사장을 방탄하기 위해서 항상 들어오는 프레임이 뭡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셨잖아요. 저게 지금 장악하는 모습입니까? 실제 장악을 한다라면 JTBC, MBC가 저렇게 보도를 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편향됐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겠다라는 건가? MBC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BC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전선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자,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자,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내가 물러난다면 부정의의 승리가 될 것이다. 네? 사선을 지키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좌파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진숙의 전쟁이 바그다드, 2012년 언론노조와 그리고 2024년에 다시 시작된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말하냐? 어찌 보면 제 인생에 다지오지 않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로 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요즘은 환갑이 별 의미가 없다지만 이미 환갑도 지났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을 디디고 선 이곳,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마지막 사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과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입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곳인지, 더 나아가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당해봤잖아요. 당해봤잖아요. 실제 과거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이진숙을 향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현수막 달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가고 대전 MBC 돌아와요.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이라크 종군 기자 이진숙은 가짜. 공영방송 MBC만 친 언론 무역자 이진숙이 진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현수막까지 달아가지고 한 사람을 마녀 사냥했던 게 바로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MBC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MBC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소식은 안 알린 채 자신들의 정쟁용 뉴스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민노총 언론 노조들, 이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이진숙이야말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좌파들은 뭐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반대 집회 열고 있습니다. 가진 프레임 씌워서, 가진 선전선동으로, 가진 가짜뉴스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와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며 탈탈 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이진숙이었다면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만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감에 따라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원해줘야죠. 지지 보내줘야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사람에게. 좌파들한테 가진 공격을 당하며 마녀사냥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사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원사격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저는 계속해서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팩트체크할 것이고 더 나아가 JTBC, MBC가 지금 얼마나 편향됐는지 얼마나 이들이 정치적인 뉴스를 보냈는지 전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들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MBC를 정상화시킬 수 있고 언론 노조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출근 하루 만에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헌재가 내달 3일 첫 변론기일 준비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다음 달까지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빨리 해야죠. 이와 관련돼가지고 헌재가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100% 헌재가 기각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하 내릴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의 정당성은 더 확보가 될 것이고 저 민노총 언론 노조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지금 이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비교가 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원석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신이 힘든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좌파들의 마녀사냥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사선에서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 이원석이란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선에서 싸웠습니까? 전선에서 싸웠습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원칙 얘기하고 증거법리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김건희 여사한테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원석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던 김건희 수사가 드디어 마침표가 찍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 지금 편향된 언론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마침표를 못 찍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이원석한테. 어떤 식으로요? 야, 수사심의가 변수다. 수사심의 카드 꺼낼까? 아예 노골적으로 이원석이 꾸릴 수도 있다. 그 수사심의에서 청탁금지법 안 되니까 변호사법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이 좌파들이 가이드라인 준 거 관련돼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대검에서 수사심의를 소집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실제 이걸 이행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원석에 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검찰 수사심의가 소집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불발된 게 어디냐면요. 이원석이는 대검이 아닙니다. 어디냐? 이창수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이 지금 수사심의와 관련돼가지고 소집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검에서 먼저 그거 안 된다라고 수사심의 소집을 불발시킨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불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 검찰의 수사심의를 요청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가 대검찰청에 심의를 소집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지검이 안 받아준 겁니다. 왜 안 받아줬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자 어떤 법이 있느냐? 바로 이게 있어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 제6조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건관계인은 제3조 1항 1호 2조 2호 4호에 대할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건관계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건관계인들이. 그러면 사건 관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고발인 있습니까, 신규러분들? 기관 고발인이 있어도 개인적인 고발인은 없어요. 그런데 백운종 어떤 사람입니까? 백운종은요, 자기가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즉 뭐하는 겁니까? 백운종은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이 이거 안 된다고 불발시킨 겁니다. 그냥 불발시킨 게 아니에요. 법과 절차에 따라 불발시킨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슬슬 연필 깎으면서 수사심의를 검토했지만 그걸 지금 누가 먼저? 이창수 중앙지검에서 사전 차단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 이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은 뭐 한다고요? 김건희 여사를 놓칠 생각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이들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할 거라는 겁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뭐를 하느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 아니라 최재형이 직접 수사심의를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종으로 안 되니까 이제 최재형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누가 이원석이 어떤 입장을 낼까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백은종의 말도 안 되는 수사심의인은 누가 막아낸 거라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이 막아낸 거라고요.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내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이원석한테 또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야, 이제 최재형이 한다. 수사심의 개최해라.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자, 과연 이원석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이 말도 안 수사 심의를 열지 안 열지, 과연 좌파들이 지금 어떻게든 찍지 않으려는 그 마침표를 이원석이 찍을지 안 찍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용기를 가지고 좌파들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있어서 싸움을 하는 사람과, 더 나아가 지금 용기가 없이 그냥 용기 있는 척하면서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마어마한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임종석이에요. 자,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관련돼가지고 오늘 임종석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스스로 본인이 포토라인에 서겠다라고 밝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 오늘 임종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레파토리, 정치보복 수사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청에 출석을 해가지고 정치보복 수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수사는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임종석 씨, 일단 첫 번째 근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는 근거 있어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었던 전 정권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그럼 다 문재인의 의중이 실려 있었던 겁니까? 그럼 자백하는 거예요? 그 수사가 정치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게 다 문재인의 의중이 실려있는 수사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로남불이지.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임종석이 지금 윤 대통령 향해서 그거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는 수사다, 정치 수사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문재인 정권에 벌였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관련된 수사는 다 문재인 의중이 실려 있는 거네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로남불이죠. 왜겠습니까?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임기 초부터 이런 얘기 했어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1과제는 적폐청산이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니들이 하는 적폐청산은 정의롭고 우리가 하는 적폐청산은 부정의한 겁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조작하여 수사하지 않고 당신들처럼 법과 절차 다 어겨가면 수사라는 게 아니라 실제 법과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종석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임종석의 말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문 정권이 대역죄를 지었더라도 이 정도면 됐대요. 참나 원 진짜. 자,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역죄 졌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대역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처벌을. 아니, 그냥 죄도 아니고요. 대역죄입니다. 뜻을 몰라요? 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당신들처럼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전 정권 탈탈 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거 말하는 거라고요. 네?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전 정권 탈탈 턴 게 당신들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봐달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수사가 지금 몇 년 만에 이행되는 거라고요? 4년 만에 이행되는 거라고요.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수사가 뭉개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원석 때문에. 네? 그 신중함을 문재인한테만 들이대고 그 신중함을 좌파들한테만 들이댔기 때문에 실제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만? 김건희 여사한테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원석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원칙을 적용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차기 검찰총장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반대로 이원석과만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뭘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금 수사팀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수사팀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으로부터 외풍 막아내는 게 지금의 검찰총장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규 여러분 감사합니다.